네, 박채현 55 단어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단어 쓰기가 지금 6학년이 이렇게 쓰면 중학교 올라가서 안 돼요. 쓰기 실력 더 향상시켜야만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잘 모르겠네. 어? 뭐라고요? 아닌데요. 스피킹 하고 있죠? 진짜로? Is going to skate. 뭐라고? Is going to skate. 응? Is going to. Is going ice skate. 아닌데, 좀 다른데. 듣고 따라서 말하고 스피킹도 하고 있죠? Go ice skating. Go ice skating. 뭐라고요? Go ice skating. Go ice skating. Go ice skating. 그다음? Ice fishing. 그렇지, ice fishing. Ice fishing. Ice fishing. Yes. Will. Will. Will이 이런 뜻이니까 비슷한 게, will하고 비슷한 게 뭐냐 하면요. will하고 비슷한 게, 거의 똑같은 게. 오. be going to야. 둘다 뒤에 뭐가 왔을 때야, 뒤에. 하다시가 왔을 때, 둘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Will. will. 발음이 이상하게 되는데, Well. well이 아니고 will이라고 발음하면 돼요. 그다음, downst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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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얘가 오, 오, 아, 어 중에 아 됐고요. 얘는 우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합치면 다운이고요. 에이, 에, 아, 어 중에 에 됐고요. 아이, 이, 어 중에 어 됐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스테어, 얼즈, 다운스테어즈. 됐습니까? 오케이, 다운스테어즈의 뜻이 아래층으로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렇죠. Where,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 Where? Downstairs. 오케이, 계속해서. Sleeping bag. Sleeping bag. 오케이, 아까 쓰기 시험에 못 썼던데 쓸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Sounds like fun. Sounds like fun. 그렇죠. Sounds like fun. Sounds like fun. Sounds like fun. Sounds like fun은 상대방이 야 우리 뭐뭐 하자 그랬을 때오 괜찮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때 쓰는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Let's go ice skating 이랬어. 오 Sounds like fun. Tomorrow. Tomorrow. Tomorrow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지. 언제니까 영어는 뭐죠? Where는 어디고요? When 됐습니까? 언제? 내일. When? Tomorrow. 그다음 chair. Chair. 이름치고요. Chair. Too cold. Too cold. Too cold. Too cold.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표정은 too cold. 이런 말하는 사람의 표정은 이런 표정일까? 이런 표정일까?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그렇죠. 너무 추워! 이런 거죠. Too cold. Too cold. Be made of. 오, 잘했어요. Be made of. Be made of. Be made of. 오케이. 자, make 알죠? Make. Make의 뜻이 뭐죠? 만들다. 그렇죠. 만들다랑 하다시야. 근데 얘랑 비슷하게 생겼죠. 얘는 만들어진 이란 뜻이야. 만들어진. 그러면 만들어진 이란 뜻이니까 이건 무슨 시지? 그렇지. 어떤 시지? 그러면 어떤을 어떤 앞에 뭐 붙이면 어떤 앞에 be 동사 붙이면 뭐가 된다? 어떻다. 그러니까 made 만들어진 앞에 be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만들어진다.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 오케이, 그다음 뭐라고요? Then. Then 그렇지 Then. 좋습니다. Then.
때는 서로 상관없는 세 가지 뜻이라고 했어. 그때란 뜻하고 그런 다음이란 뜻하고 그러면이란 뜻은 서로 관계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뜻을 모두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애들이 실제로 문장 속에 들어가게 되면 세 가지 뜻이 다 될 순 없겠지. 그 세 가지 뜻 중에 하나로 문장 속에 들어가게 될 텐데 문장 속에서 세 가지 뜻 중에 뭔지 생각하고 맞출 수 있어야 돼. 여기서는 그때란 뜻이 어울리네. 이런 식으로. 여기선 그러면 이란 뜻이 어울리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사운드. 사운드. 그래서 이게 들린다란 뜻일 때 하다시기 때문에 재미있게 들린다가 뭐였더라? Sounds like fun. 그렇죠. Sounds like fun이 된 거예요. 소리란 뜻도 있지만 들린다란 뜻도 있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그래서 everything. 그렇죠. Everything.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everything is made of ice 이런 문장이 있다. Everything is made of ice. 이건 무슨 뜻일까? 모든 아이스를 만들었지. 이게 아까 전에 이게 뜻이 뭐였더라? 만들었지.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합치면. 그러면 누가 다 만들어졌네? 누가 everything is made? Everything is made 하면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 Of ice는 얼음으로 모든 것이 얼음으로 만들어진다. 됐습니까? 모든 것이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Everything is made of ice. Everything is made of ice. 됐습니까? 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다음 단어. 뭐라고요? Worry. 그렇죠. Worry죠. Worry. 그다음 Be going to. 그렇죠. Be going to. 조심해야 된다 했죠. 뒤에 하다시가 왔을 때는 뭐뭐 할 예정이다고요. Be going to 뒤에 어떤 장소가 나오면 어떤 장소로 가는 중이다. Be going to. 그다음 Warm. Warm. 무슨 시죠? 어떤 시. 어떤 시죠? Warm.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좀 길죠? 통째로 해야 돼.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오케이. 입이 기억하는 건지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건 자꾸 반복해야 된다는 얘기야.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오후에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여기에 더는 D라고 붙여 읽어야 돼요. 오케이. 채빈이 매겨놨다. 다 보지 말고 일단 먼저 고치기 먼저 해주세요. 틀린 개수. 오케이. 수고했고요. 시험 잘 치세요 이번엔. 오케이.